네, 안녕하세요. 터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연료전지의 그 금속 분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료전지의 그 금속 분리판은 현재 이제 그 자동차용 연료전지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에서도 이런 이제 금속 분리판을 이제 그 사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연료전지의 분리판은 크게 그래파이트, 즉 흑연 분리판이죠. 흑연 분리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흑연과 어떤 그 플라스틱 이런 수지를 이제 함침한 그런 복합 소재의 분리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금속 분리판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그 자동차용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금속 분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금속 분리판의 어떤 제조 공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코팅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그 금속 분리판의 코팅 재료를 개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보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또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그 연료전지의 그 어떤 부품과 시스템의 그 원가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이제 휴대용 연료전지의 기준이긴 하지만, 뭐 자동차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FC 스택이라는 이제 퓨어셀 연료전지 스택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PEMFC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P, 이건 이제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그 스택을 이제 구동시키는 열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이나 혹은 그 가스 공급계 그런 것들을 연료 공급계 공기 공급계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 그런 걸 우리가 그 BOP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변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는 이제 연료 스택과 주변 장치가 한 반반 정도의 이제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연료 스택의 또 절반 이상이 이제 MEA. MEA가 가장 그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MEA는 사실 글로벌한 그런 멤브레인 회사들이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연료전지 시스템 회사들은 이제 분리판을 주로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폴러 플레이트도 그 원가의 한1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양이고요. 현재 그 자동차용 연료전지 같으면은 전체 원가의 한10% 정도를 이런 분리판에 이제 가격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연료전지가 이제 그 수소가 이제 아노드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이제 캐소드로 들어와서 이 촉매 PEMFC 같으면은 이제 백금 촉매를 쓴다고 했죠. 즉 PETC 이런 백금 촉매와 만나서 수소 이온이 생기고 이온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촉매층, 즉 전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GDL을 잡아준 가스 디퓨전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가스 확산을 잘 시켜준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어떤 이런 그 연료나 수소 연료나 이런 그 산소를 공급하기 주기 위해서는 어떤 그 유로 그 프로 필드가 필요한데 즉 기체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 필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 역할이 이제 분리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그 스택 같은 경우에 분리판은 이제 바이폴러 플레이트라고도 하고 또 세퍼레이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이제 공급되는 거죠. 공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옥시전이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하나의 그 단위 셀을 이루고 이 셀들이 이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그뭐 자동차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 이런 구조고 여기서는 이제 휴대용 연료전지는 이제 조금 구조가 다른데 이제 아노드는 이제 수소나 연료가 이제 공급되는 부분이고 캐소드는 이제 공기가 공급되는 부분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휴대용이기 때문에 공기가 공급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연료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산소가 바로 이 캐소드 플레이트를 통해서 직접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수소나 뭐 메탄 같은 이런 연료는 이그 아노드
그걸 따라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판의 모양은 다르지만 기능은 이런 기체를 공급하고 또 이렇게 생산된 물을 잘 배출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된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바이폴러 플레이트가 가져야 될 조건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무게가 뭐 가벼워야겠죠. 무게가 가벼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코로전, 즉 부식에 굉장히 안정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싸야 되고, 두께도 얇을수록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기계적인 강성도 좋아야 되고, 또 전기 전도도도 좋아야 되죠. 전기 전도도가 가장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연료를 이렇게 투과시키면 안 되겠죠. 한쪽에 이제 수소가 들어왔는데 반대편으로 이 수소 연료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그 연료가 투과되지 않는 그런 성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물질이 뭐 메탈, 금속 계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파이트. 그래파이트는 이제 내부 식성이 좋고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이전부터 많이 써왔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런 카본 계열의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금속 계열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장단점이 있는데, 메탈은 일단 무겁다는 단점이 있죠. 일단 그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거운 단점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떤 양산성 가격 측면이나 두께, 양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그 부식에 취약하죠. 그래서 코로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티 코로전 코팅을 해줘야지만 실제 그 필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이런 그래파이트 분리판은 그래파이트 계열 혹은 탄소 뭐 복합수지 분리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볍고 부식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 여러 면이 좋은데 일단 그 단가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가공성 때문에 그 가공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이런 그 분리판들을 선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 분리판에 하나의 그 유로가 이렇게 유로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유로, 프로필드라고 해서 기체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유로가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물질 전달을 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플로 쉐입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CFD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로의 쉐입이 굉장히 어떤 그 연료전지의 성능을 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저희 회사에서 했던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는 이제 이런 금속 분리판에 어떤 새로운 재료를, 코팅 재료를 이제 개발을 하는 연구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한 건 이런 어차피 이제 카본 분리판을 쓰는데, 금속 분리판과 이제, 접합을 좋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알려진 물질이 이제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그래핀을 이 금속 분리판에 잘 이렇게 입히면은, 그게 하나의 그또 카본 분리판과 금속 분리판의 장점을 결합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래핀을 금속 분리판에 증착시키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스택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단전지 셀을 우리가 그 고안을 해서요. 이제 가운데 멤브레인이 있고, MEA가 있고, 양쪽에 이제 분리판이 있죠. 여기서 이제 카파로 된그 구리 분리판이고, 양쪽에 이제 엔드플레이트가 있고, 이제 집 전체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조고, 그래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래파이트라고 아시죠? 이제 흑연. 흑연이 이제 연필심 같은 게 흑연인데, 이런 하나의 그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얇게 한 겹씩 이렇게 우리가 그 떼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최고의 이제 그래핀을 만들 때도 흑연을 이렇게 그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떼내서 얇게 이제 떼내면 거기 하나의 박리된 표면이 이 그래핀을 이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탄소 구조가
이렇게 그 접기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집으면 이제 카본 나노 튜브가 되고, 여기 이제 이런 공같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C60, 플로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12면체가 되죠. 축구공 같은 모양. 그걸 우리가 플로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파이트고. 그래서 이런 그 그래핀은 장점이 일단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좋고, 이게 하나의 그 2D멘셔널한 어떤 그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열 전도도, 전기 전도가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열 전도도 좋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그 소재 면에서 장점이 많고, 현재에도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이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탄소 동소체라고 해서 같은 원소지만 이제 어떤 격자의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성질이 전혀 바뀌는 그런 걸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죠. 이건 이제 이런 큐빅 구조가 FCC 구조에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4분의 1만큼 이렇게 떨어진 그 지점에 이제 또 다른 FCC, 그 큐빅 구조 하나 더 있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탄소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개의 발이 달려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화물로 이릅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그래서 이런 걸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일단 흑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연필심 같은 게 흑연이죠. 플로린은 이게 하나의 그 12면체를 이루어서, 그 12면체니까 이게 정오각형이 하나의 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오각형 면이 12개가 모여서 총 60개의 그 꼭지점을 만들고, C60를 이걸 우리가 플로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소 나노 튜브는 이제 카본 나노 튜브 해서 실제로 많이 또 이걸 이제 옆으로 이렇게 마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옆으로 이렇게 마른 게 이제 CNT가 되는 거고, 그래핀은 요 그냥 한 면, 요걸 얇게 이렇게 떼어냈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그래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이 이때 201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그 가임과 노보셀로프 둘다 이제 러시아 태생의 그 과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그 그래핀이 참 많이 또 이제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도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셀로판지로 아까 그 떼어낸다고 했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에피텍셜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산화환원 케미칼적으로 어떤 용액에서 이렇게 합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방법은, 이 금속 표면에 메탄하고 수소가스를 흘려보내면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이제 증착하는, 요걸 우리가 그 PECVD라고 하는데요. 그 플라즈마 엔핸스드 CVD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래핀을 증착을 시켰고요. 그래서 증착시키는 이제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13.56MHz 이제 라디오 파를 이제 쏴주고, 밑에 기판은 이제 그 구리 기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도가 중요한 변수고, 온도와 이제 어떤 그 가스의 유량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고, 그래서 이제 먼저 히팅을 하고, 그다음에 서피스를 클리닝을 하고, 그다음에 아르곤으로 이제 어닐링을 하고, 그다음 실제 아르곤 또는 수소를 흘려주면서 메탄을 같이 흘려주면서 이제 탄소만 침전되도록 이렇게 그로잉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쿨링을 하는 이런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이제 많이 증착될 때, 이제 수소가 많이 흘려주는 그 수소 리치, H2 리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많이 흘려주는 그런 아르곤 리치 조건이 있습니다. 그두 조건에 대해서 어떤 모폴로지나 성질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카파 플레이트를 가지고, 얇은 카파 플레이트를 가지고, 크기는 한 3c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이제 카파 플레이트를 가지고 이런 그 사용유로
그리고 이걸 이제 설펜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용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코팅 재료 그라핀을 이제 충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냥 베어 캅하고 하나는 이제 그 아르곤 리치한 그 그래핀이 되고, 하나는 이제 그 수소가 증착 시 이제 수소가 리치한 그런 그 그래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핀은 이 CH4 즉 메탄에서 이 H가 날아가면서 생기는 그 C가 이제 표면에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뭐 같은데 아마 이런 그 조성이 조금 그 차이가 화학적인 그런 결합의 본드의 어떤 그 결합의 세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거 찍어보면은 이런 그 픽의 위치가 조금 그 인텐시티의 어떤 그 크기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이래 그 셀의 어떤 성능일 텐데, 이러한 그 가장 성능이 좋은 게 이제 H리치 즉 수소가 많은 그런 상태에서 입힌 그런 그래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한 400, 거의 한380 정도 미리 와트 퍼 스퀘어 센티메터 정도 그 정도 이제 파워를 보여주고 있고요. 퓨어 카파의 경우는 한이 정도, 그래서 한250 정도, 20, 200에서 한250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우리가 황산에 이제 담궈서 인위적으로 이제 부식을 시켰을 때, 이 황산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농도가 짙어가지고 성능이 이제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황산에 담그고 나서는 이제 성능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퓨어 카파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라갔는데, 아마 이 이유는 이제 그 카파의 어떤 초기에 있던 이런 불순물들이 오히려 있는 황산에 대해서 좀 세척이 된 그런 효과라고 또 보여주시고, 뭐 아무튼 뭐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물론 아르곤 리치 그래핀보다는 이런 수소가 많은 그래핀이 더 성능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50이 그 초기에 어떤 셀 전압을 측정했을 때도 더 높은 값을 보여준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능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한번 실험으로 검증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물론 한 7, 8년 전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그 그래핀을 실제로 이제 PEMF-C의 금속 분리판에 적용했을 때 이런 상당히 그 성능이 개선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약한 68%, 70% 가까이 어떤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다른 그 메탈, 즉 카파뿐만 아니라 뭐 서스나 혹은 알루미늄 쪽에도 적용시키려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추가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라도 이런 그래핀을 가지고 금속 분리판에 적용하는 기술은 상당히 제가 볼땐 유망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그 현재 이런 그 카본 계열의 물질을 그 금속 분리판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핀을 적용하는 기술이 상당히 유망한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그 금속 분리판에 코팅 기술은 이런 어떤 그 기판이 있죠. 즉 아까는 우리는 카파를 썼는데 이런 다른 어떤 합금의 어떤 형태를 쓸 수도 있고 뭐 서스 같은 기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런 그 나노 서피스 형태로 올릴 수도 있고 멀티레이어 방막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컴포짓 서피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물질들이 뭐 크롬이나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좋은 건 이제 골드죠. 골드를 쓰면 가장 좋은데 골드는 비싸니까, 그래서 그걸 대체하려는 이제 물질들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그 탄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핀 같은 물질이 유망하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어떤 그 상용화 업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그 H 자동차 회사가 있죠. 거기서 실제로 PEMF-C
그 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이제 금속 분리판은 H 제철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의 어떤 그 분리판 제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H4도 사실 뭐 어떤 물질을 쓰는지 뭐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카본 계열로 이제 가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라에 이제 적용된 게 이전 세대 미라에 이제 타이타늄 이런 그 분리판에다가 이제 카본 코팅을 쓴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스의 기판에다가 이제 골드를 입힌 그런 형태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 GM 포드는 아직 이렇게 상용화된 자동차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쪽에서도 이런 금속 분리판에 코팅 재료를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내에서는 뭐 자동차 회사 이외에 어떤 가정용이나 건물용 연료전지 회사들은 이런 그 흑연계의 어떤 분리판을 쓰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그 복합 수지가 들어간 그런 형태의 이제 분리판을 가공을 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수요가 이런 금속 분리판을 우리가 뭐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은 어떤 그 부품 산업의 입장에서 충분히 어떤 그 수요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금속 분리판의 양산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런 그 금속 분리판은 이런 형태, 예를 들어 이게 MEA층이라고 하면은 양변에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쪽은 이제 수소가 공급되고 한쪽은 이제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이에는 또다시 이제 어떤 분리판이 또 다른 쪽 분리판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들어가는 쪽 분리판과 산소가 되는 쪽 들어가는 쪽 분리판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사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이런 그 쿨런트가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지나가도록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은 첫째 이런 그 플로 필드 즉 유로를 먼저 그 디자인을 해야겠죠. 길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 길이 만들어졌으면 그걸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스탬핑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탬핑으로 이렇게 찍어낼 수도 있고 하이드로 포밍으로 해서 압력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밍 프로세스를 거쳐서 양쪽에 이제 앞면 뒷면이 생기면 그걸 이제 붙여버리죠. 조인팅을 해가지고 조인팅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 조인팅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을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되고 있고요. 이 코팅도 이렇게 하나의 그큰 챔버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제 코팅을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로딩 챔버, 뭐 버퍼 챔버, 플러스 챔버 이런 식으로 다시 버퍼 챔버를 지나서 이제 쿨링하는 이런 시퀀스로 가고 이것도 이제 여러 장씩 최대한 8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약 PVD로 코팅한다면은 PCVD를 한꺼번에 이렇게 증착을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시퀀스를 이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또 자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금속 분리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유로가 이렇게 생겨 있고 이쪽은 실제로 이제 그 매니폴드라고 해가지고 기체 수소 하나는 뭐 산소 하나는 냉각수가 이제 흘러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수백 장씩 쌓여가지고 하나의 그 스택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금속 분리판의 어떤 그 플로 필드 디자인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코팅 재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성능에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금속 분리판 말고도 기존에 이제 그 카본 계열의 분리판을 조금 이제 응용한 그런 형태의 새로운 분리판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이전 회사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그 금속 분리판이 어떤 건지 그 코팅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 이런 그 금속분리판 관련돼가지고 같이 협력할 일이 있거나 그러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흔쾌히 연락 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이렇게 잘 알려드리고 같이 이제 위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